아주 곧 출발합니다. 경주 10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국산 6등급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9번 슬럼뷰티 빠른 출발로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10번 빅피처 안쪽에서 2번 파인트킹의 3위로 4위는 가장 바깥쪽 게이트를 받은 22번 보령질주와 안쪽 7번 골든메인파리 그 뒤에서 3번 세런디피터와 1번 한월부패까지 7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솔론뷰티가 2마시 정도 앞선 가운데 바깥쪽 2위 10번 빅피처입니다. 3위까지 최고 성적이었던 9번 스톨런뷰티가 4코너로 들어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10번 빅피처 이번 경주 데뷔전입니다. 안쪽 9번 스톨런뷰티와 바깥쪽 10번 빅피처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세런디피터와 외곽의 12번 보령주주가 각각 3, 4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50m입니다. 9번 스톨런뷰티 안쪽에서 선두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마리 바깥쪽 12번 보령질주입니다. 안쪽에 3번 세런디피터와 10번 빅피처 세 마리의 2위 싸움에 안쪽 9번 스톨런뷰티가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9번 스톨런뷰티와 바깥쪽 안쪽에서 3번 세런디피터 9번 3번 12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9번 스톨런뷰티와 3번 세런디피터 바깥쪽 12번 보령질주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9번 스톨런뷰티의 유현명 기수 토요경마 첫 경주부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현명 기수